쌈밥 좋아하시나요? 저염식 강된장에 건강에 좋은 케일 쌈밥을 유명 맛집 스타일로 만들어 보았어요. 보기도 좋고 먹기도 편해서 진짜 좋으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. 우선 케일은 흐르는 물에 씻은 뒤 물기 빼주시고 홍고추, 대파 작게 잘라주세요. 양파는 채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. 손질한 케일은 끓는 물에 빠르게 데쳐서 식혀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저염식의 비법. 두부예요. 두부 한 모를 손으로 곱게 으깨준 뒤에 양념해 주실 거예요. 된장, 고추장, 다진 마늘, 액젓, 매실청 넣고 물 넣고 중불에서 한 소금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에 우리가 손질한 대파, 양파, 홍고추 넣고 뭉근하게 졸인 듯 끓여주시면요. 맛있는 저염식 강된장이 완성이에요. 이제 케일 쌈밥 만들게요. 밥을 적당량 펼쳐서 참치 넣고 다시 밥 넣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데친 케일로 감싸면 완성. 원래 소고기가 들어가지만 참치 넣으면 더 고소하고 고단백이고 맛있어요. 케일 쌈밥 다 만들었으면 완성된 강된장을 그릇에 깔고 그 위에 쌈밥 올려서 플레이팅하면 완성이에요. 너무 크다 싶으면 반으로 잘라 드셔도 되세요. 참치 넣는 게 귀찮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쌈밥 만든 다음에 위에 참치 올려줘도 좋으세요. 맛, 멋 다 잡은 요리예요. 꼭 해서 드셔보세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